네, 여기 양평 군립미술관인데 현대미술의 시선이 연장이 돼서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. 네, 강주리 작가네요. 네, 양태숙 작가의 초록색 이야기. 여기 지금 현대미술의 시선전이 열리고 있습니다. 네. 최인선, 홍익대학교 교수죠. 강리나. 강리나. 한때 그 영화배우로 이름을 날렸던 작가로 기억이 되는데요. 오영숙.
네, 허진 작가. 유목동물 플러스 인간. 양평문화 1번지 양평군립미술관이 지난 9년 동안 척박한 토양에 예술씨앗을 뿌리고 갖고 오면서 전국 으뜸의 군립미술관으로 성장하게 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애양심과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술의 씨앗을 뿌리고 갖고 왔기 때문이라고 할 것입니다. 이재각 현대미술의 시선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현대미술의 여러 단면들을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전시입니다. 네, 김근태, 우리 단색화 2세대 작가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. 창남 작가로 되어 있네요. 네, 이 작품이 현대미술의 시선의 메인 이미지로 소개가 됐습니다. 김영자 생성과 소멸. 최현우 작가의 가변 크기 작품. 한상희. 조동균.
이상 양평 군립미술관에서 김달진이 전해드렸습니다.